GP프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네, GP프로 EX를 실행시키시면 우리 창이 보통 뜨는 이게 지금 떴다가 이거 옮기느라고 지웠거든요. 창이 뜨는데 닫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하면 이 새로 만들기 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셨나요? 다 띄우셨나요? 다 하셨고 새로 만들기 확인 누르시면은 현재 사용하려고 한 터치의 기종을 선정을 하는 화면이에요. 저희께 GP 4000 시리즈 중에 GP 45 시리즈 중에 4501T 모델입니다. 거의 다 선정은 돼 있으실 건데 선정이 안 돼 있으시면 이걸 고르셔야 돼요. 확인하셨나요? 다음 누르시면 다음 누르면 이 터치에 연결되는 이 터치에 연결되는 기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은 제조사만 클릭을 해보시면은 웬만한 제조사는 다 있어요. 자동화 기기 만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쯔비시도 있고요, 옴론도 있고, 요코가와도 있고, 지멘스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산인 LS산전, LS 여기 더 밑에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LS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에서 국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터치를 사면 통신 프로토콜을 각 PLC 메이커에서 프로토콜을 공개를 합니다. 그럼 터치 회사에서 그 프로토콜 통신에 관련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이렇게 이식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이 터치 개발자들은 여기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쯔비시 PLC이기 때문에 미쯔비시 일렉트로 코퍼레이션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중에 미쯔비시도 통신이 하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Q 시리즈의 QNU의 CPU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하고 통신을 하는 게 요걸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QNU CPU 이더넷입니다. 다 하셨으면 새 화면 누르시면 됩니다. 새 화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검정색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이 터치 화면으로 그대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프로젝트 윈도우 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없으신가요? 요 밑에 탭에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없으신가요? 만약에 없으면, 없을 수 있거든요? 없으면,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윈도우 체크하시면 돼요.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표시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를 가셔가지고, 접속기기가 미쯔비시 CPU인 거는 확인을 해줬는데, CPU의 IP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기기 설정 클릭하셔 들어가셔서, 여기 PLC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에 찾으셨나요? 거기에 그 PLC 모양으로 생긴 거 클릭하시고 IP가 우리 거 PLC IP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92.168.3.39예요 우리 거 PLC IP가. 그러니까 터치가 PLC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PLC IP를 알아야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정한 거는 미쯔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의 QNU CPU까지만 설정을 한 거고 지금 실제 세부 IP는 여기다 설정을 해준 거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화면으로 넘어오려면 위에 있는 베이스 1번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화면 리스트 찍으신 다음에 베이스 화면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 화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 위에 도구 툴바에 그리기 도구 툴바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이거는 그냥 그리시면 그리는 대로 다 나와요. 이건 이제 점선인데,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실선인데? 야, 가늘어서 그런가 보네. 선 굵기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사각형, 이렇게 다각형, 이렇게 다각형, 뭐 원이면 원, 뭐 호면은 호,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는 대로 다 나오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도 문자열이요. 문자 텍스트도 그냥 찍고 여기다가 가나다라 쓰시면 다 나와요. 그냥 이대로 표시가 다 됩니다. 사이즈도 여기서 이렇게 키우시면 키운 대로 그 값이 그대로 터치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터치를 쓰는 건 아니고 이게 데코레이션. 꾸밀 때 이제 쓰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툴바가 제 거는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녹색 스위치요. 요거 찾으셨나요? 요게 어떤 거냐면 파트의 비트 스위치예요. 파트 스위치 램프의 비트 스위치가 요 초록색 버튼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 비트 스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세요.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위치 찍으셔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런 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되겠죠. 사람이 누르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적절히 사람이 누를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작화를 하셔야,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네, 그리고 나니까 PLC 1번에 X0라고 어드레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X0를 써도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는데, 실제 X0는 밖에 PB1 스위치가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X0를 쓰지 않을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드레스를 M0라고 바꿀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창이 나오면, 비트 어드레스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M0라고 쓸 거예요. M0 쓰고 엔터 치면, 그냥 여기 알아서 채워져요. 되셨습니까? 그 비트 동작은 비트 모멘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시고 명판에다가 명판 쪽 탭을 찍으시면 얘를 시작이라고 이름을 주실 수가 있어요. 시작.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시작 버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명판에서 글씨를 뭐 굵게 하겠다든지 스트로크 글꼴이나 뭐 이런 거 글꼴로 하시면은 뭐 굵은 걸로 하시면 굵어지고요. 크기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글씨도 커집니다. 이렇게 요런 이제 기본적인 데코레이션 하시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데코레이션 하시면 돼요. 요게 스위치 다는 방법이고요. 램프 다는 방법은 그 밑에 있는 램프를 선택을 하시던지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램프를 클릭하시면 돼요. 램프 찾으셨나요? 네. 네, 램프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랑 매칭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공급 전진이 되면은 램프를 켤게요. 그래서 공급 전소리 들어오면 램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램프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Y20이라고 쓰십시오. 어드레스가 Y20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우시고 Y20 쓰시면 앞에 알아서 다 채워져요. 되셨나요? 명판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공급 전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램프 같은 경우는 오프일 때 글씨도 나와야 되고 켜져 있을 때도 글씨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오프가 있고 온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일 때 이렇게 오프일 때 지금 글씨를 써서 글씨가 나왔는데 온일 때는 지금 글씨가 없어요. 없어서 여기다도 똑같이 모든 상태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오프일 때 온일 때 전부 다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확인. 지금 여러분들 건 요 위에 어드레스 안 보이시죠? 보이게 하는 방법은 표시에 옵션 설정에 화면 편집 스타일에 표시, 화면 편집 스타일에 표시, 거기에 어드레스 표시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트 어드레스 저장할 때요. 실폰으로 저장할 때 쓰신 거 어떻게 해요? 어디에? 여기서요? 네. 여기 어떤 거예요? 시작 버튼? 그 스위치 같은 거 더블 클릭해서 했어요. 스위치 기능. 스위치 기능. 비트 어드레스. 비트 어드레스요? 여기요? 네. 네. 거기서 뭔가 M0라고 치면 그냥 다 지우시고 M0 네. 치시면 돼요. M0 치시면 엔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심볼로 등록할 거면 그런가? CPU를 1, 2, 3, 4. 응? 됐는데요? 비트 어드레스.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접속 기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미쯔비시 걸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걸로 하신 거죠? 무슨 일 하셨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빨리 이실 짓고 여기 192 그리고 168 3.39 39 390 아니 39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39 한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요 여기 화면에서 요거 이거 베이스 1 찍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시고 그냥 M0 쓰시면 될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네. 이대로 쓰시고 명판 가셔가지고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름 써주시면 돼요. 확인. 마찬가지로 램프 하나 다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비트 어드레스에다가 Y20 싹 지우시고 그냥 Y20 엔터. 되셨나요? 하시고 명판에다가 뭐 그냥 공급 전솔 확인 이렇게 다 하셨으면 화면 전송 누르십시오. 화면 전송. 화면 전송했으면 이게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Yes 누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에 오늘 날짜에 오늘 날짜 여기에 데이 데이 0901 언더바 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다 뜨셨나요? 이런 창이 떴으면 전송 설정에서 랜으로 돼 있어야 돼요. 랜. 랜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랜으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랜에 체크가 PC에서 이 터치로 랜으로 보내는 거예요. 랜에 설정이 돼 있으시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프로젝트 송신 버튼 누르시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이스 터치를 다 찾아요. 네, 지금 제가 터치가 전원이 꺼냈네요. 터치 전원을 킬 때는 뒤쪽으로 손 넣어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돌려주면 터치 전원이 켜집니다. 터치가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켜셨나보네. 다시 검색이 안됐으면 다시 프로젝터 송신창을 누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이스 터치가 다 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단독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하나만 떠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떠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겠다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작화한 프로젝트가 터치로 넘어갑니다. 네, 모든 프로젝트를 전송합니다. 예 누르시면 돼요. 예.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프로페이스 요게 인터넷이 좀 느리더라고요. 중간에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면 시간이 더 오래 길어져요. 우리 저희 그 핸드폰 업데이트 할 때 저기 중간에 배터리 나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거 비슷해서 놔두시면 돼요. 그냥. 아직 PLC 프로그램을 다 안 짜서 동작이 안 될 거예요. PLC 프로그램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전송 다 했고요. 여기 보시는 공급 전솔의 Y20은 그냥 값을 읽기만 하는 거라 얘는 바꿀 게 없어요. PLC 프로그램에서. 근데 지금 M0는 PLC 프로그램에서 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요 시작 스위치 밑에다가 F5번 M0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 여기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B1이 밖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터치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M0 달아주시고 변환 하신 다음에 컴파일 하신 다음에 Shift 리빌털 하시면은 이건 M0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라이팅 하시면 터치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M0 물건이 있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네, 시작하고요. 지금 솔레노이드 공급 전솔도 시도가 들어와, 램프 같은 거 올 거예요. 공급 실린더가 전진이 돼 있으면 램프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비트 스위치하고 비트 램프를 사용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M0로 쓰지 않고요. M0로 쓰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이 지금 이게 PLC랑 통신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로 설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다가 H 시작이라고 이름을 보통 앞에다 H를 붙여요. 저는 H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H 시작. 그래서 얘를 글로벌에다가 M0라고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여기다가 H 시작을 이렇게 써주면 프로그램 해석할 때 아 얘는 터치에서 오는 신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제 그냥 M0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랑 매칭을 시켜서 검토를 하거나 할 때는 그 레이블을 그렇게 달아주시면 좀 낫죠.
터치 안 되시는 거요? 터치가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